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대운이라고 하죠. 네. 대운. 이 대운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대운이 누구에게나 오는 건가요? 태어나서 딱 세 번이 온대요. 이제 세 번에 따라 오는데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를 그거를 모르죠. 그렇죠. 근데 세 번을 오는 거를 잘 알아채서 내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가 이거를 잡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채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알아채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래도 이제 운이 이제 많이 오는 때가 어느 때냐. 30대에 한 번 오고요. 40대, 50대, 그리고 60대. 그러면 선생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대운이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 좀 나타나는 징조라든지 현상 이런 게 있을까요?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는 한 또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는 데에서 만약에 내가 가게를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가 이제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나는데 아 내가 이거를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걸 투자를 하면 이걸 내가 늘어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갈등을 할 때 운이 될까 안 될까에 따른 거겠죠. 그럴 때 아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면 아 어느 정도 거에 내가 운이 있어서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운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도 또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운을 붙잡고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믿음이 강해야 되겠죠. 신령님들이 도와주시든지 조상님들이 도와주시든지 누구라도 그래도 도와주셔야 사시는 거니까. 네.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대운이라든지 이런 거가 뭐 안 와서 막 힘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일이 네. 다 안 풀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한 말씀. 제가 30년 넘게 무당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운하고 애군하고 두 개를 두면요. 애군이 이겨요. 운이 이기질 못합니다. 운이 아무리 좋아도 애군을 풀어내질 않으면 이 운을 잡아먹어서요. 이 운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이 운이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운이 따라가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저희 무당들이 얘기를 드리는 말은 그래서 굿이 있는 거고 그래서 치성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먹자고 굿을 하고 돈을 벌자고 치성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애군을 풀어내고 굿을 운을 좋은 운을 받아들이라고 굿을 하시라고 그러고 치성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운을 들을 때에는 그 애군을 풀어내고 항상 운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